지난 주말 동안 내린 단비에 경북 울진 산불의 주불이 213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은 서울 면적의 41%를 태우며 가장 큰 피해를 낸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산림당국이 경북 울진 지역 산불 주불 진화를 선언한 건 어제 오전 9시입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17분,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처음 불이 발생한 지 213시간 43분 만입니다. 주불 진화를 오늘 오전 9시 부로 선언합니다. 울진군 4개 읍면, 삼척시 2개 읍면이 잠정 피해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불 진화에 성공한 건 산세가 험해 그동안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응봉산 불길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진화대원 투입이 어려운 지역에 밤새 5에서 10mm 비가 내리면서 진화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강릉과 동해 지역 등을 포함하면 이번 산불로 24,940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여의도 86배 넓이로 서울 면적의 41%에 달합니다. 단일 산불로는 피해가 가장 컸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뛰어넘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건조한 대기 상황에서 순간 초속 25m를 넘는 강풍이 풍향까지 수시로 바뀌면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겁니다. 건조한 날씨와 엄청난 강풍으로 울진 하늘 원전, 또 LNG, 가스기지 등 국가 주관시설과 또 인구 밀집지로 빠르게 산불 진화 대응에서 수습 복구 단계로 전환한 당국은 피해 조사와 이재민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